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BGN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OIL은 오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2023 영웅해양경찰 시상식을 열고 제주항공대 소속 손해달 경장 등 해경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천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최고 영웅해양경찰로 선정된 손 경장은 작년 10월 제주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 투입돼 7명을 구조한 공로로 인정받아 최고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9개 제품이 미국 2023 굿 디자인 어워드에 운송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950년 시작돼 73회째를 맞은 미국 굿 디자인 어워즈는 제품의 신미성과 혁신성, 신기술, 기능, 환경 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분야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쌍용건설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발주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4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총 공사비 1,300여억 원 규모로 쌍용건설은 WI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사업은 2019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이후 4년 만에 시행되는 2단계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8개월입니다. 고령이 청소년 우주경연대회 휴먼스 인 스페이스 유스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시작합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거나 지구 문제 해결에 우주 환경을 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령은 이를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청소년 우주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온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에서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솔리드 파워와 기술 이전 특약을 맺고 솔리드 파워가 보유한 전고체 배터리 셀 설계와 시험 생산 라인 공정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사는 이를 토대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BGN이었습니다.